2022년 10월 18일 예심 찾기 다니엘 기도입니다. 오늘은 화요일에 교회에서 성경 공부가 있는 밤이었습니다. 주님, 사무엘아 말씀을 한글 한글 색연필로 밑줄을 그으며 형광펜으로 블럭 처리를 하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가면서 노트에 적어가며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참으로 재밌습니다. 물론 2시간 이상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힘들긴 하지만 말씀을 눈으로만 읽을 때와 한 글자 한 글자 색칠하고 적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장소와 그 인물과 그 단어의 한 문장 한 문장을 블럭 처리하면서 가르쳐주는 목사님의 수업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5장 말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어떻게 했을 때 그들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면 그들을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 앞으로 가지 말고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이 주는 사인에 맞춰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렸을 때 그때 공격하라고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의 군대를 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그때와 시를 알려주는 것은 정말 그대로 순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 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우리를 그때에 꼭 그때에 그렇게 해야만 할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지 안 행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지금 당신은 어떤 테스트를 받고 있느냐고 그 테스트를 꼭 통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방언을 받기 위한 테스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지, 하지 않는지,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훈련 안에 그것들을 할수 있는지 없는지, 주님, 저는 이 테스트에 꼭 통과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 없는, 기도가 없는 삶은 너무나 무미건조하기 때문입니다. 제 방언은 너무나 인위적이고 거짓으로 꾸민 방언이어서 아직 방언으로 주님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무언으로 기도하지만 뭔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어서 저도 통과된 은사자들처럼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도 된다고 그 통과되었다는 그 사인을 하루속히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껏 소통해도 되는 어떤 방언을 해도 그 방언이 병들거나 꾸민 방언이거나 거짓 방언이거나 학습 방언이 아니라 거짓 방언이 아니라 참 방언이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데 제약이 없는 그날이 속히 오길 바랍니다. 주님, 저도 주님이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그 테스트하는 게 있다면 꼭 통과가 될수 있도록 주님 믿음을 주시고 순종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공동체에 다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 방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방글에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